근데 선생님, 그 전쟁할 때 실제로 쓰이는 헬멧 같은 것들을 종이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확인하려고 여기 방문을 한 거거든요. 진짠가요? 아, 그럼 진짜지. 그게 우리 조상들이 특히 한지를 이용해서 저 여기 이 투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아주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지로요? 해요. 네, 한지로. 한지는 근데 쉽게 찢어지지 않나요? 한지를 이렇게 보면 한 장짜리는 이렇게 약하잖아요. 근데 이거 두 겹으로 해서 한번 꼬아보세요. 이렇게. 저게 진짜 안간힘을 다해도 안 찢어지더라고요. 잡아도 배추장도 맛있는 것 같아. 어때요? 오, 안 끊겨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한지 투구를 만들면서 계속 덧붙이거든요. 아, 계속 이렇게 계속 덧붙여서 만들기 때문에 연장강도가 엄청 단단하다. 또 한번 보시고. 이게 종이로 만들었다고요? 철판이 종이를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이게 검은 부분 있죠? 아, 이 검은색 부분이요? 네, 검은색 이거 부분. 플라스틱 아니에요? 우리 그 사극 속에서 그 장군님들이 쓰시는 거 맞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너무 플라스틱 같은데? 이거 한지 같지가 않잖아요. 오! 되게 단단해요. 네, 이거. 그래서 오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오칠이에요? 그래서 마감을 해놓은 아.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마 구멍은 안날 거예요. 아싸, 득템. 진짜? 진짜? 아까는 종이로 테스트를 해서 그냥 뚫렸는데 이 전통 투구는 전혀 뚫리지도 그냥 않고 그냥 오칠만 조금 벗겨졌을 뿐 완전 멀쩡한데요? 그냥 흠집만 나는 것 같은데요? 우와, 완전 멀쩡한데? 있는 이 끝! 오우, 와우!